예, 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03문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03문답은요, 10계명의 제4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주일을 안식의 날로 가르치면서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주일 성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죠. 주일은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절제해야 하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니라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확인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03문답은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거든요. 103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103문답의 답은 이렇게 답하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헌금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며, 그러므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거죠. 자, 여기에는 우리가 주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요. 또한 주일에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이 십계명 제4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명기 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4계명을 주시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너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죠. 엿새 동안은요,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옳죠. 일하지 않으며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서 열심히 먹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다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러나 적어도 하루, 이 안식일만큼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수고, 염려를 다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엿새 동안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는 방법이 일주일에 하루,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생계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쉬면서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는 적어도 하루 주일은 일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고 있는 그들의 자손들, 그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남녀종들,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가축들, 그들 안에 머무는 여행객까지도 다 쉬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적어도 하루는,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 먹고 사는 염려와 수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정말 누리면서 그 참된 안식을 누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주일에는 직장에 출근하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주일만큼은 쉬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적어도 주일만큼은 공부의 짐을 좀 내려놓고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우리들의 직장의 종업원들도 주일만큼은 모두 쉬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계명을 주시는 이유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주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도 일하지 않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일하지 않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경제생활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돈을 사용하지 않는 삶이죠. 우리가 주일에 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요, 우리도 안식을 누리고 우리의 이웃들, 심지어 불신자들까지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십계명 제4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 십계명 제4계명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 제4계명, 이 안식일의 계명, 주일 성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십계명 20장과 신명기 5장을 우리가 각각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일곱째 날에는 쉬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책임지고 계시니 피조물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일곱째 날은 창조주를 믿으며 안식하라는 거죠. 신명기 5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신 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셨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도 그들을 돌보셨는데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임지실 거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식일은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니 쉬라는 거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니 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며 쉬는 것이 우리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우리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으면서 주일만큼은 쉬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계명 제4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생계를 위하여 일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이름담은 이렇게 가르쳐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헌금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라는 거죠. 안식일, 주일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뭐 침대에서 누워서 그냥 하루 종일 자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교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것을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안식일날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공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거죠. 헌금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특별히 헌금은요, 우리 자신의 일용할 양식보다 더하여 부어주신 물질들, 우리들이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하여 필요한 돈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 우리 공동체의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주신 돈임을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하여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있는 곳에 이것이 흘러 들어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사용하는 것이 바로 헌금인 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 물질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통하여 이것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난한 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주일에는요,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공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주는 복을 또한 고백하는데요. 이것이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03문답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서 일하게 하며 그러므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이런 복을 바로 제4계명을 통해서 주의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에요. 사실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을 주시잖아요.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엿새 동안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적어도 주일만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사실 여태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한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러나 적어도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면서 내 삶이 내 것이라는 이 착각과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며 내게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날 누리는 복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아, 내가 아둥바둥 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를 확인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선한 목자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걸 확인하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면서 우린 주일날 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안식의 날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킵니다. 물론 일주일 내내가 다 하나님의 날이고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고 그 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확인하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주일날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지만요, 주일날 더욱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주일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며 헌금을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경험하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주일 성수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이 주일 성수의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